10월 20일까지는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관련 법안이 처리되어야 하는데요. 과연 최종 공제 금액은 14억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13억, 12억, 11억 중 하나가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 보시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참고하실 기사는 매일경제 이지용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입니다.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데드라인 코앞 여합의 처리 협상안 제시라고 되어 있죠.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는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1주택자가 종부세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공제받는 금액은 11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올해 한해서 3억을 더 추가로 공제해서 총 14억을 공제받게 해주는 게 바로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인데 이게 법을 바꾸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야당의 도움이 없다면 통과되기가 어려운 법안인 거죠. 근데 이제 야당이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유는 부자 감세가 가장 큰 이유일 텐데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데드라인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도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데드라인은 10월 20일입니다. 왜 10월 20일까지인지는 이제 기사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이렇게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여당에서 협상안을 야당에게 제시한 겁니다. 우리가 일정 부분 양보할 테니까 야당에 너희들도 좀 양보해서 기본 공제 금액을 14억 받아줄지 정말 14억이 안 된다면 13억이든 12억이든 좀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달라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기사 본문을 보시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정부가 인하했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다시 올리는 대신에 현재 11억 원인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완화시켜달라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당연히 종부세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겠죠. 이게 현재 60%인데 이걸 조금 올릴 테니까 기본공제 11억을 여기에 멈추지 말고 조금 더 올리자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얼만큼 올릴 건가? 기사 보니까 현재 60%인데 이제 이것을 70%로 올리고 이거 올린 것만큼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가 특별공제 한도를 여야가 합의해서 금액을 조금 올려주자라는 겁니다. 이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그 법안이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법상 공제 한도를 조금 올려주자라고 했던 거예요. 앞서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했죠. 그 기한이 10월 20일까지 이제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 자료를 검토해서 행정안전부에 송부하는 날짜가 바로 10월 20일까지예요. 그래서 이 10월 20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가 되어야 올해 종부세 계산할 때 특별공제 뭐 14억이든 13억이든 12억이든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 10월 20일이 마지노선이다라고 야당에 또 얘기했었고 그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오늘이 11일이니까 한 9일 정도 남았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촉박한데 그럼 야당의 분위기는 어떨까? 현재까지 야당은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이 14억 공제 자체를 반대하는 거죠. 이제 그 이유는 이미 올해 정부가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낮췄거든요. 이 개정안이 이제 8월 2일 날 개정이 됐는데 이미 이렇게 사실 올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100%였습니다. 이거를 40% 낮춰가지고 60%로 낮췄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또 14억 공제까지 한다면 이 더더욱 부자 감세에 해당이 되니까 야당에서는 뭐 전혀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절 응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 시간도 촉박하고 이렇게 야당이 너무나 이렇게 빡빡하게 구니까 자기들이 낮췄던 이 공정시장 가격표를 조금 올리는 조건으로 공제 금액을 늘려달라라고 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야당이 이 부분을 얼만큼 이제 수긍할지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지켜봐야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60%를 70%로 올리는 것 이것도 사실은 올해보다는 빠르면 내년부터 70%가 적용될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60%가 올해 8월 2일날 개정된 거거든요. 올해 적용하려고. 그런데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70%로 바꿔가지고 70%를 적용한다는 건좀 무리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야당에서 어떤 조건을 내세울 때, 아, 좋아. 뭐 14억이든 13억이든 바꿔줄 테니까 이렇게 70% 올리는 걸 올해 당장 해줘. 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어요. 마찬가지로 10월 20일까지 시행령을 바꾸면 되니까. 하지만 8월 달에 바꾼 시행령을 불과 뭐 3개월도 안 돼가지고 또 바꾼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니까 아마 빠르면 내년부터 적용되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것도 이제 야당에서 공제 금액을 늘려준다는 가정하에 정말 야당이 여기서 그냥 더 이상 미동도 없이 응하지 않으면 이것도 무산되고 그냥 60% 그리고 기본 공제금 11억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야당에서 전혀 그냥 뭐 합의도 필요 없고 우리는 요지부동 무조건 안 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이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 저특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10월 20일까지 그러면 올해 이제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할 때 기본 공제 금액은 11억입니다. 그래서 11억을 초과하는 주택들은 종부세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최근에 뭐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뭐 수도권, 지방, 전국 이제 모두가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다가 다시 최근에 이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뭐 금리도 그렇고 전년도 그렇고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올해 공시가는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죠. 물론 결정 고시는 4월 말에 하지만 이 올해 공시가는 작년 집값을 반영한 가격이에요.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올해 12월 달에 납부해야 하는 그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그 공시가격이 작년 집값을 반영하다 보니까 작년 집값은 올해보다는 조정을 덜 받을 때잖아요. 어느 정도 집값이 있을 때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공시가격을 책정했던 그때 집값보다는 내가 세금을 낼때 올해 12월 달에 훨씬 집의 가치는 떨어져 있는데 세금은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어느 정도 집값이 형성되어 있을 때 공시가로 세금을 내다 보니까 당연히 납세자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세대 1주택자는 집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기본 공제 금액을 조금 올려도 무방하지 않겠냐. 그것도 올해 한시적으로 매년 빼주는 것도 아니고 올해만 그렇게 3억을 특별하게 공제해 주는 거니까 좀 이렇게 봐달라라고 했는데 야당이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기사에서도 이 추경호 기재부 장관도 그렇게 말했죠. 이렇게 14억이 안 된다고 할때 그러면 11억에서 1억 올려가지고 12억까지도 좋으니까 이것도 조금 봐달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국회에서 최종 협의가 안 되고 있다. 만약 기한을 넘겨버리면 10월 20일을 넘어버리면 사실상 적용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야당이 이 호소를 좀 적극 받아줘가지고 뭐 14억까지 아니더라도 13억이든 12억이든 어느 정도 기본 공제 금액이 올라가면 다행인데
그것도 10월 20일 지나기 전에. 근데 이제 아예 뭐 통과 안 되거나 아니면 10월 20일이 지나서 만약에 법안이 개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납세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일단 고지서 받은 다음에 내가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종부세라는 건 다른 세금과 다르게 보통 다른 세금은 신고납부든 아니면 부과징수든, 그러니까 재산세는 부과징수죠. 내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지자체가 알아서 얼마 내세우라고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이렇게 둘중 하나가 정해져 있는데 이 종부세는 둘다 가능합니다. 내가 신고납부해도 되고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얼마 내세우라고 이렇게 부과하기도 하고, 이렇게 둘다 선택할 수 있어서 만약에 10월 20일 지나서 이게 통과된다면 개인이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신고납부를 해서 환급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종부세 계산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계산 잘못하게 되면 과소신고로 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고요. 더구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더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본 공제금액이 12억이 될지 13억이 될지 14억이 될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데 그 선택을 못하게 됐거든요. 지금 기사 마지막에 저특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 기간, 그러니까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그 기간에 1주택 특례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각각 납세 의무자로서 6억씩 공제받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을 해서 공제 금액을 더 받게 할수 있는 거죠. 만약 13억 공제라면 13억 공제, 14억 공제라면 14억 공제 받고 거기에다가 장기 보유 공제나 노령자 공제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 특례 신청 기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13억이 됐든 14억이 됐든 공제 금액이 올라가도 특례 신청할 수가 없으니까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과연 지금 여당의 이런 제안을 받아줄지 예상을 해본다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렵지 않을까. 만약 바꿔줄 거였으면 진작 뭐 14억이 아니더라도 12억에 해줄게, 뭐 13억 합시다, 어떤 안이 나왔을 건데 전혀 얘기가 없었으니까 아마 앞으로도 이 부분은 통과가 안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집을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여기 해당되시는 1주택자분들은 제 예상이 틀려서 어떻게 10월 20일까지 뭐 12억이든 13억이든 14억이든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또저 개인적으로도 제 예상이 틀리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그 당의 색깔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는 집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쪽에 편을 많이 드는 색깔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모른 척할수 있겠지만 사실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세금 부담을 지워버리면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임차인에게 그 세금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야당에서도 14억까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좀 마음을 풀어서 12억이든 13억이든 어느 정도 공제 금액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주택자 종부세 특별 공제 금액은 10월 20일까지 14억이 될수 있을지 아니면 13억, 12억, 11억 이셋중 하나가 될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입장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올해 한해서 한시적으로 기본 공제 금액에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이고 멀리 봐서라도 14억까지 공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제 금액이
기본 공제 금액에서 조금 더 추가로 공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분도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